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이자입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여러분들과 잠시 또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증시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오르질 않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또 횡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밑으로 하향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면은 뭐든지 오래 하질 못해요. 오래 하질 못하고 중간에 그 나고자 뭐 포기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 막 탈출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하면서 투자하면은 뭐 떼돈 벌 것 같이 덤벼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웬걸 계속 빠지고 그 계좌 녹아내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볼 때마다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날도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탈출해서 어디로 갔더니 했더니 이제 채권으로 가고 있네. 채권으로. 이 채권도 여러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냥 뭐 채권이라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의 속성과 또 그 각 기업마다의 채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 순매수 금액이 지난해 봤을 때 전체 순매수 금액을 이미 앞질렀어요. 이미 앞질렀더라.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지 국내 증시의 약세장이 이제 현재 계속되고 있어요.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MTS를 이제 통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뭐냐, MTS가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그 트레이딩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증권사 어플 가지고 그걸로 쉽게 이제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야. 주식처럼.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채권으로 가는 겁니다. 채권으로. 채권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더라. 일단 개인들의 그 접근성이 높아진 그런 영향이 이제 크겠죠. 이제 쉽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으면 쉽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 금투협회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그 개인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이 5조 5,545억이에요. 5조 5,545억이더라. 그래서 개인들의 지난해 채권 순매수 금액을 보니까 총 4조 5,675억이었어. 상당히 많죠. 금액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4조 5,675억. 올해는 그 약 6개월간의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금액이 벌써 지난해 한 해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은 주식 투자는 재미없다. 이제 주식 투자는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해보니까 영 썩 좋지 않을까, 그렇죠? 수익률이. 일단 매수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금액이 지난해 한 해 전체 금액을 약간 육박을 한 겁니다. 육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1월부터죠. 올해 1월부터 7일까지 채권을 총 7조 499억이나 삽니다. 7조 499억. 지난해 한 해 그 전체 기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들이 총 그 매수한 금액이 얼마냐? 8조 7,926억이거든요. 근데 벌써 7조 499억이니까 많이도 샀습니다. 이제 채권 투자로 이제 다들 이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스피가 2300선까지 막 떨어지니까 내외로 막 떨어지는 등 하여튼 좋지 않아요. 지금 국내 증시는 계속 약세장을 뭔가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꼽힌다는 그 채권으로 개인 투자들이 눈을 돌린 겁니다. 하여튼 뭐 단돈 1원이라도 더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크다 보니까 결국은 채권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금리도 덩달아 올라요. 지금 계속 시장금리 오르고 있죠.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발행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거야.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은 매매 차익을 약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쌀 때 사자. 이것도 이제 쌀 때. 그래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발행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또 이자 수익이 또 쏠쏠해. 이자 수익이 보통 뭐 3% 4%까지 정도도 있던데 하여튼 이자 수익이 쏠쏠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이제 매력으로 작용해서 우리 개미들이 또 몰려가는 겁니다.
응? 우리 개미들이 또 몰래 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채권에 주목하는 데에는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접근성 아주 중요해요. 이게 쉽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쉽게 또 몰리는 거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MTS를 통해서 쉽게 채권을 주문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난 2014년부터 모든 그 상장 채권은 액면가 1,0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 1,000원 단위로 주문을 할 수 있더라. 얼마나 손쉽습니까? 땡큐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시장 그 우리 개미, 동학개미 운동도 무슨 영향이 크냐? 이 MTS야. 갖고 있는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영향이 커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어플들을 다 깔 수 있어. 주식 어플들을. 그러다 보니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사고, 쉽게 팔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야. 사는 건 좋은데, 이 파는 게 어려워야 하는데, 이거 파는 게 너무 쉬니까 손절도 쉽고, 손실도 금방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걸 자주 하는 거야. 접근성이 좋다 보면은. 또 이것도 좀 안 좋더라고. 그 삼성증권 앱의 경우를 보니까 그 채권 매매창에서 그 투자 가능한 그런 채권들의 목록을 매수 가능 금액과 뭐 수익률 이런 걸 함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000원 이상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하기로 결정한 채권을 누르고 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그 동의 등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뭐 체크 예 아니요 아니요 해가지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1,000원 단위로 또 매수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 여기 나옵니다. 창이 나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투자들은 쉽게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송으로 하면은 또 여러분들 그 호기심에 또 채권 한번 볼 거예요. 또 무슨 채권이 있는가 한번 쑥 둘러보면서 한번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뭐 채권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MTS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야. 이것저것 보면서 어떤 채권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금리는 얼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편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면은 이른바 빅스텝이죠. 이런 빅스텝을 이달 중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관심은 결국 채권시장에 더욱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채권으로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채권에 몰린다. 채권 가격 쌀 때 사자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뭐 그런 논리인데 하여튼 결국은 뭐 쌀 때 개미들이 또 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0.5%에서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기가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죠. 그 과정에서 채권 금리는 의미 있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언급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증시 재미없고 주식 투자 진짜 하기 싫고 할 때는 채권으로 하여튼 눈 돌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서 간략히 마무리 짓고요. 나중에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그때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